어느덧 추석이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내 곳곳에는 추석 앞두고 벌초 행렬이 하루 종일 이어졌는데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가족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휴일을 맞아 온 가족이 벌초에 나섰습니다. 예초기를 메고 지난 1년 사이 무성히 자란 잡초를 베어냅니다. 호미와 나스로 듬성듬성 깎이지 않은 풀까지 깔끔히 정리합니다. 한쪽에선 잘려진 풀을 정리하고 정성 들여 묘소를 단장합니다. 어느덧 깔끔한 모습을 드러낸 봉분. 미리 준비해온 술을 따르며 조상의 음덕을 기립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상님들한테 제를 지내며 잘 보살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열흘 정도 앞두고 서부 공설묘지에는 벌초 행렬이 잇따랐습니다. 제주에선 음력 8월 초하루를 전후해 벌초가 시작되는 풍습이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빨리 다가온 추석에 벌초 행렬이 절정을 이뤘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궂은 날씨에도 벌초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추석만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어떻게 마음이 찜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벌초 깨끗이 해놓고 추석절을 잘 보내면은 다 기분이 좋아서 집안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제주 고유 풍습인 벌초. 추석을 앞두고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친척 가족과의 정과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